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에 당일 배송까지 얼마나 빨리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가가 중요했었죠. 이걸 따라가기 힘든 대형마트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. 이 배송보다 신선함을 강조하는 겁니다. 당일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오후에 판매한다든지 아예 매장에서 채소를 재배해 파는 식이죠. 장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해가 어슴푸레 뜨기 시작한 충북 옥천의 한 농가. 여름 한철만 맛볼 수 있는 초당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이 새벽 5시경인데요. 새벽에 수확한 초당 옥수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판매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하나 보고 안 나는데 이거 쏙 들어간 게 보관 안다고 만져보고 빼내고 만져보고 빼내고. 수확한 옥수수를 선별 작업장에 가져왔는데요. 꼭지를 따고 껍질을 뗀 후 망에 넣어서 상품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. 총 1톤 분량의 초당 옥수수는 이후 물류센터로 이동해 수도권 22개 지역에 배분됩니다. 새벽 수확한 초당 옥수수가 마트 매대에 올라간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. 좀 신선하고 그래도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구매하면은 사실 불량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. 당일 수확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아예 마트에서 채소를 키워 파는 매장도 있습니다. 매장을 찾아오면 더 신선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왔던 그러한 유통업체잖아요. 그 식품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. 온라인몰이 내세우는 빠르고 편리함에 대형마트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더 싸고 신선함을 강조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